네, 오늘 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셨을 텐데요. 실제로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2.6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서 가장 더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덥겠고 모레부터는 차츰 더위가 누그러질 전망인데요. 일요일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월요일에는 수도권에도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모레 일요일 예상 강수량 보시면 영동과 제주에는 최고 60mm, 제주 산지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전남과 경남에도 최고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급히 현충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 수도권과 영서에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충북과 영남 내륙은 대기가 계속 건조한 만큼 화재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은 일평균 대기질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강원 산지로는 당분간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1도, 광주 30도로 덥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년 수준만큼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